이게 역발상이거든요. 자녀교육이 역발상.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실컷 해봐라 그래요. 이게 어른의 약삭빠름 영악함이다. 어른은 착하면 안 돼. 안 되죠. 영악해야 돼. 그치? 네. 아, 그 우리 딸은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니까. 아니지, 제품 디자인을 하니까. 그럴 때 고민을 해줘야 돼. 애들은 목표의식을 가질 이유를 못 찾아요. 그걸, 이제 그건 왜 애가 목표가 없냐고 하지 마시고. 교장지원 선생님, 다음에는 교장지원 선생님 연수하세요. 네, 영상까지 보내드릴게요. 네. 그때, 그래서,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부모가 한 발짝, 반 발짝 앞서서 생각해줘야 돼. 우리 딸은 맨날 가면 캐릭터 상품 사, 짱구 사와. 짱구 모시기 볼펜, 창구 책, 창구 공책, 뭐, 창구 수건 다 사와. 근데, 그럼 만들기를 좋아해. 그럼 맨날 며칠을 제가 고민한 거야. 몇 달을 고민했어.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제시해 줄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저런 패시 그 상품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손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직업이 뭔가? 이렇게 했더니, 있어. 그런 직업이 있어요. 무슨 직업? 미니 빗자루. 네, 뭐, 어떻게 아셨어? 자, 방송분들. 네. 와. 제품 디자이너. 제가, 아, 이런 직업이 있구나. 그래서, 애에게, 내가 막, 뭐나, 그런데 그거를 고깝게 생각하고 그러면 서로 관계만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야, 아무개야. 이런 직업이 된다. 그래서 출력도 해서 주고. 넌 이 직업을 이쪽에 딱 해놨다. 그리고 또 애비의 노릇은 뭐냐? 우리나라 패션 1번지 하면 어딜까요? 네? 어디? 거리. 네? 그치. 예, 지금은 코엑스 강남이고. 잘 맞추셨어요? 뭐 상품 받으셨네? 예, 네. 그때는 이제 명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하고 아빠랑 제품 디자이너를 체험학습 가자.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죠. 그냥 이런 거. 명동에 나가니까 쇼윈도가 엄청 컸죠. 걔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여기 지금 중요한 거 있잖니. 이거 주인 아줌마가 한 걸까? 주인 아줌마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누가 해? 디스플레이어. 디스플레이. 이거 다 드리고 가야 돼, 이거. 끝나면 중앙선 타고 일산 갈 거거든요. 가볍게 가야지. 자전거 이렇게 걷는데 이거 어깨 빠져 그러면 다 데리고 가야 돼 이거 다. 아, 그 얘기도 저는 불이 좋아. 그렇게 하면 이로써 좀 중앙선 타니까. 웅일산역 가보셨나요? 북한강 철교를 건너보신 분. 북한강 철교. 지금 구리시에 대한 모욕이야. 북한강 철교가 저는 외국에 뭐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외국에 무슨 뭐 무슨 다리 다 상관없어. 제일 예뻐. 북한강 철교가 걸어서 갔어요. 웅일산역에 내려서 걸어서 양수역까지. 아니면 반대로 양수에서. 그 저는 겨울에 이제 아침에 영하 20도 되면 그러면 안 가. 저기 아니 올림픽 공원을 안 가. 올림픽 공원 춥잖아. 그때 영하 20도 가면 본전을 못 찾는 것 같아. 그때는 낮에
양수역에 내려서 걸어서 예? 옹진산역까지. 좀 컨디션 햇살 좋으면 거기서 팔당까지 걸어요. 그럼 한 4시간 걸어요. 최고야. 평일날 자전거 타시는 분 자전거 타고 가시나요? 자전거 타면 북한강 철교를 건너야 되는데. 팔당까지? 아, 팔당 지나서. 아, 네. 아, 초계국수? 네. 동료 사람. 아, 기분, 분위기 좋다. 아유. 아이고. 그럼 팔당에 그, 운길, 저기, 예봉산 그, 그 목자골목도 들어가 보셨어요? 네, 거기 맛집들 좀 있어요. 네. 맛집도 한 두서 군데 있습니다. 아, 동네 사람이야. 아, 기분 좋다. 아니,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한 줄을 못 나갔네. 그러니까, 그날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하고, 뭐 또 사달래잖아. 걔도 본전 뽑으려고 그러지. 그때 또 사줘야 돼. 이걸 사주고. 카레를, 뭔데, 명동이가 그래, 카레 전문점인데, 카레가 40가지가 넘어. 오, 둘이 들어가서 또 먹고.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 막 디카가 나올 때거든요. 아, 얘가 느닷없이 또 디카를 사달라는 거야. 아니, 이게 사재기 공주병이 도지네, 또, 이거. 뭐 좀 해봐. 근데 그때 딱, 확 짜증이 나거든요. 이 업이라는 게 무서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화를 생중계 다음 시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화를 그때 내지 않으면 언제가 터져 그게 뭉쳐서 터져 이게. 그럼 애는 왜 이러지? 왜 내가 이 정도 잘못한 거 아닌데? 근데 그때 묵혀왔던 게 확 터져 버리니까. 저도 그래도 그나마 잘 한다고 했는데 애가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단계 제가 앞질러가 버렸어요. 너는 어차피 제품 디자이너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제품 디자인을, 좋은 제품 디자인을 사진 찍고 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때 제일 비싼 카메라가 뭐였어요? DSLR. 그때 60만 원짜리. 그때 60만 원짜리. 제일 비싼 거. 그걸 사줬어요. 네, 최고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아빠는 보다 파일럿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대학을 원래 경영학과를 갔거든요. 경영학과가 된 심리학을 복수전공해. 그러니 대학원을 심리학 저기 교육 뭐 교육심 상담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교사가 되겠다.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선생 중에도 제일 힘든 게 상담교사인데 그걸 한단 말이야? 아니 진작에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상담을 좀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애가 확 화를 내. 아빠가 여태까지 나한테 보여준 게 뭔데? 와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 아빠가 보여준 삶이 나를 아이들에게 상담교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아무 소리도 못했지.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딸바보다 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 제자가 만 명은 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담임을 하면서, 또 영어를 가르치면서, 결국 그거예요. 참 어려운 게, 우리는 부모는 위아래 둘도 비교하지 않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야, 너는 네 동생도 이런데 네가 언니가 돼서 왜 그러냐, 이런 얘기지. 비교하는 말 하잖아. 그게 근데 독약이에요. 제가 만든 말, 이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가시면 대문에 비교는 독약이요, 인정은 보약이다. 인정. 아이의 꿈, 이제.